한국에서 날아온 신우이를 위해 올케 닉도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닉, 오늘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 잔치. 아네, 맞아요. 잔치. 동네 잔치. 네. 돼지예요. 돼지예요. 사콘나콘의 특별시 돼지 바베큐 모양. 사돈을 위해 돼지 바베큐를 요리할 사람은 바로 올케 닉의 아버지. 군인으로 근무 중 당뇨로 인한 퇴역 후 현재 쌀농사, 꿀재배, 고무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는 닉의 아버지는 딸을 애지중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한국의 사돈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자주 볼 수도 없지만 딸 닉을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얻은 듯합니다. 100% 수동으로 구워야 하는 돼지 바베큐지만 올케 닉의 아버지의 표정이 밝은 이유도 다 그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마을 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우리 왔다고. 네. 우리 왔다고 지금 바베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베큐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자른 거 다 하고 있고 좋아요 지금. 한국 사돈을 위해 돼지를 두 마리나 잡은 태국 사돈. 먹음직스럽게 잘라주는 돼지고기를 그냥 더구만 있을 순 없겠죠? 그치? 응, 여기 저게 바베큐 한 거야? 바베큐? 쌤. 이모. 네네. 이모, 베이비. 이모, 베이비. 이모의 딸의 아들. 네네. 족보가 4대째 내려옵니다. 이 동네가 우리 올케네 집안이 전부 4대째 내려오는 집안입니다. 여기가 동생, 이쁘게 생겼죠? 눈, 그리고 관. 어? 네임이 뭐? 네임이. 관. 안녕하세요. 관, 라스트. 라스트, 여기 중간, 사이드. 네, 퍼스트.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아, 세 번째? 네. 어, 체인지. 별로가. 아, 이렇게. 우리 닉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눈. 눈 다 잘 생겼죠? 예, 아주 미남이었는데요. 제일 잘 생겼어요. 제일 잘 생겼어. 우리 닉이 제일 잘 생겼어요. 야, 이거 보자. 아, 샤브샤브 이제 먹을 거. 아, 이 샤브샤브 먹을 거, 넣어서 먹을 거.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가 메뉴야? 아, 샤브샤브요. 돼지고기 바비큐 무양과 볶음밥, 거기다 샤브샤브까지. 한국 사돈을 대접하기 위한 태국 사돈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 아저씨는 지금 하루 종일 저쪽에 저 이모부 한 분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가면 한 분 계신데 여기도 이모부가 드링드링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 계셔 지금. 좋은 날 술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마셔야겠죠.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자연 그대로다. 자연 그대로. 이게 얼마야, 네? 이런 건? 그거요? 네. 900원. 900원. 우리나라 돈이 얼마야? 4만 원 돈하는 거예요. 되게 싸다. 돼지 한 마리 4만 원 돈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는 큰 돈이죠. 여기서는 큰 돈인데. 하루 정도. 진짜 히트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살살살 구워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부채질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고 저분은 하루 종일 약조하시는 거예요.